얼마 전 매일 들고 다니던 이어폰을 깜빡하고 외출했어요. 이어폰 없이 나가니 어색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했는데 그 순간 지하철 소음 너머로 들려오는 인사. 처음엔 안내방송인 줄 알았어요. 역마다 비슷한 듯 다른 기관사님의 따뜻한 목소리. 내리는 순간까지 들려오는 따뜻한 마음에 이동하는 시간이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. 이어폰 밖으로 놓치고 있던 따뜻한 마음, 가끔 이어폰을 빼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치즈의 무디 인디고 달종입니다. 후후. 네. 외출할 때 종종 깜빡해서 두고 나오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이어폰 없이 다닐 때가 있는데요. 이어폰을 빼고 거리를 거닐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오죠. 오늘 무드 인디고를 다 듣고 난 뒤엔 잠깐 이어폰을 빼고 바깥 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목소리와 마음 모두 따뜻한 분이시죠? 네, 뮤지션들의 뮤지션 바로 선우정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저희가 그래도 얘기도 좀 잘하고 네. 좀 이제 친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. 그럼요. 네, 혹시 저희의 그런 첫 만남 혹시 기억하시나요? 아예 첫 만남 얘기를 하면 네. 굉장히 제가 좀 부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대학에서 만났는데 그죠. 네, 나름 이제 뭐 시간 강사로서 네. 네, 호칭을 다른 걸로 하고 싶진 않고요 별로. 네. 물론 그땐 교수님 수를 들었지만 아 그쵸. 네, 스스로 교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았고 네. 네, 시간 강사로 이제 달총 씨를 처음 만났는데 네. 달총 씨는 너무나 성숙한 학생이었고 아. 저는 너무나 철이 없는 선생이었고 아니에요. 네, 그 격차가 네.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한테는 네, 너무 좋은 기억이었습니다. 아, 네. 그렇게 포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무드 인디고는 곡들의 작업기와 작업 당시 무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첫 번째 곡은 이제 제가 네, 그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리기도 했는데요. 맞아요. 네, 최근 발매된 동거입니다. 네,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항상 뭐 소미불처럼 두텁고 따뜻한 그런 노래라고 한마디로 소개를 했었고요. 네. 그래서 진짜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가장 어떤 살을 맞대는 그런 포근한 장소인 침대에서 네. 시작하는 노래예요. 네. 그래서 뭐 사랑 노래일 수도 있지만 단지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평온의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좀 그 벅차오르는 게 좀 있더라고요. 네, 마냥 막 행복한 것도 있지만 네. 약간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? 약간 아련한 맞아요.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. 되게 뭐 벅차올라서 약간 흐르는 눈물 같은 느낌이 네, 좀 듣 내가 잘 썼구만. 네, 네 들더라고요. 네. 네. 이게 동거는 특별한 네. 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쓰신 곡이라고 들었는데 네. 이 곡을 작업하실 때는 이제 어떤 뭐 무드나 상황이었나요? 보통 제가 뭐 평소에 하고 다니는 행실을 이제 달총 씨는 잘 아시니까 네. 네,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별로 어떤 일상의 무드 같은 게 없는 인간이에요. 그냥 그 늘어나고 더러워진 추리닝 같은 그런 네. 무드가 저희 이제 일상의 무드인데 네. 근데 이거 쓸 때는 처음으로 어떤 딱 그 무드가 있었어요. 필름 필터 같은 게 확실히 껴져 있는 네. 그런 무드로 잠에서 딱 일어나고 빛이 딱 들어오는데 창문으로 네. 뭔가 난 잠에서 막 일어났으니까 뿌연 그런 느낌이죠. 하지만 따뜻해. 네. 뭔가 예, 따뜻한 톤, 온도, 색온도가 따뜻해요. 네. 그리고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고 있고 친구가 이제 오리털 아. 친구가 딱 있어요. 구스 이불이요. 네, 구스 이불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딱 호텔 그 친구 그 흉내내는 거 많이 사잖아요. 몇 수 해가지고 네네네. 그 바스락거리는 그 촉감 아주 좋아요. 네. 딱 그때 무드의 이제 와. 시작분도예요. 너무 좋네요. 진짜 제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와, 내 인생에도 이런 영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구나. 굉장한 곡이네요. 네, 네. 네. 그래서 진짜 그 순간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떠올랐어요.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. 첫 가사가. 그래서 잠든 네, 이렇게 딱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네.
커서 네 정말 특별하게 시작이 되는 곡이죠. 아 너무 좋네요. 킹. 되게 영화 같은 진짜. 그러니까 정말 아 다시 또 그런 순간이 올까 싶을 정도로. 네. 어 되게 몇 안 되는 정말. 왜냐면은 네. 보통은 그냥 가셔서 네, 네 맞아요. 그냥 뭐. 약간 좀 숙제하듯이 네, 좀 하시잖아요. 맞아요. 네, 근데 딱 오, 그런 거예요. 트레이닝 네. 무드로 아, 네. 네, 약간 좀 향 피워놓으시고 그렇죠. 향도 이제 무드로 피워놓는 게 아니라 네. 정말 기능적으로 습도와 그죠. 냄새를 감추기 위한 그런 거지. 네, 별로 무드 쪽은 이제 제가 아닌데 아, 네. 이 노래로 인해 제가 약간 좀 무드에 들어가지 않나. 아, 내 인생도 와 네. 너무 특별한 곡인데요. 무드 인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어라이미. 아 좋았습니다. 네, 동거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잠든 너의 맨발을 가만히 보다 왠지 모르게 벅차올라 맺히는 마음. 선우정아 씨의 동거 들었습니다. 아유 너무 좋아요 진짜. 네 이런 연애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. 아 뭐예요? 아 아니 뭐 연애 그런 저는 그 첫 무드였잖아요. 네. 네 여태까지 무드가 없었어요. 그 긴 세월 함께했는데 무드를 할 만한 것이 아. 네 겨우 거의 뭐 몇 년이야? 10년을 훨씬 넘어서 그죠. 네, 이제 한 달락 나왔네요. 아 네, 정말 앞으로 그래도 그러면은 무궁무진한 거네요. 네, 아, 글쎄요. 네. 이 노래 이후로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오겠죠. 네. 다음 곡은 네. 제가 선곡한 곡인데요. 세레나데예요. 오호. 네, 이제 최근에 오. 이제 그 정규 앨범 가장 최근 정규 앨범에 네. 네 이제 있는 곡인데 제가 사실은 이 곡이 진짜 그 좁은 저의 마음과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저는 진짜? 네. 세레나데라는 곡이 이제 모두가 평안하고 네. 모두가 잘 자고 내가 싫어하는 너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포괄적인 마음을 담은 곡이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는 못한 사람이니까 저라고 그러겠어요. 노래니까 이렇게 한 거지. 곡 속에 얘기만 들었을 땐 네. 세상 이제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쓴 곡인 것 같지만 네. 곡 분위기를 들어보면 사실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꼬여있는 것들을 분출하는 게 있거든요. 네 맞아요. 모두가 잘 잤으면 하는 그 기원이 되게 저는 꼬인 상태로 그걸 내뱉으면서 노래가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그렇구나. 물론 이제 그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네. 나도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또 그런 마음을 받아서 나도 더 작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역설의 역설의 그런 것들이었어서 아 그랬구나. 처음에 초반 가사들은 이제 벌스의 가사들은 더 이렇게 반대되는 가사들을 처음에 쓰기도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을 쓴 다음에 그래도 약간 그래도 나는 평화를 울부짖으리 라는 마음으로 후기에 그런 가사를 쓰고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실험이 또 있었던. 저는 이 세레나데가 들어있는 앨범이 너무 명반이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진짜 네. 그 언니가 그 내면에 계신 그런 인간적인 인간적인 그런 면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사실 너무 공감이 진짜 많이 됐던 앨범이거든요. 네, 너무 이제 그걸로 약간 그 위로받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면서 되게 이제 사실은 뭐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곡을 쓸 때 그 사랑을 주제로 좀 많이 그 연인 간의 사랑을 좀 많이 주제로 쓰는 곡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. 그쵸. 근데 약간 좀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네, 좀 인간적인 앨범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앨범 너무 좋아해요. 음원 사이트가 안 붙어주는 명반 딱지를 달총님이 붙여주셨습니다. 나는 충분해. 이 정도로 충분해. 어, 근데 진짜 너무 위로가 되네요. 그 앨범 당연히 이제 알겠지만 이 발매를 한다는 거는 정말
뭐 상고의 고통이라고 표현할 만큼 네. 겪어보진 않았으나 그죠.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정도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 과정이 그냥 후량하다고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. 그 남은 그 좀 뭐랄까 아쉽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게 좀 슬프기도 한 그런 발매 후의 마음들을 지금 달총님이 저를 또 위로해 주신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명반이라고 생각하고요. 세레나데 듣고 오겠습니다. 그냥 모두 다 잘 잤으면 부디 모두 다 평온하게 아, 와 아니 이게 진짜 앞에 설명을 네. 좀 이제 듣고 얘기를 하고 들으니까 좀 더 다르게 들려요. 이게 무드 인디고라는 제목 프로그램 제목도 그렇고 네. 거기에 그 프로그램 소개하는 말도 너무 좋은 게 네. 단지 그냥 곡의 비하인드가 아니라 곡의 곡을 만들어질 때 무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. 저도 좀 더 되게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인터뷰나 이런 데서 앨범 소개에서 잘 안 했던 부분들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되게 좀 다양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네, 저도 네 들으면서 좋았네요. 되게 이제 뜬금없이 네, 네 질문을 할 텐데 아, 네. 평소에 이제 서정아 씨는 네. 어떤 시간대에 솔직히 그 가장 작업이 잘 되시나요? 그 무드를 만들어주는 시간은 네. 아무래도 새벽인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아, 그쵸. 밤에서 새벽? 요즘에도 약간 조금 아침에 주무시고 그러실까요? 예. 어, 그러면은 지금이 되게 이른 시간이시겠어요? 어, 오랜만에 이제 해를 잔뜩 받아가지고 비타민 D가 지금 네. 네, 제 안에 충만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뮤지션들이 많이 밤에 네. 작업을 하고 새벽에 이제 끝내고 아침에 이제 아, 진짜 안 그러고 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좀 고쳤어요 패턴을. 네. 그게 되던가요? 이제 제가 새벽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됐는데 이게 너무 약간 이제 스트레스나 막 그런 거를 이제 압박감 받고 막 했으니까 네. 맥주가 먹고 싶은 거예요. 아, 아침에? 네. 아, 그 맛있겠네. 이제 다 끝나고. 네. 다 끝나고. 근데 네. 이제 그 맥주를 이제 제가 아침 8시인가 먹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. 약간 현타 올 때 있어요. 네, 너무 현타가 네. 갑자기 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약간 조금 패턴을 바꾸자 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두 시쯤에 네.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고 약간 와. 이런 식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 다른 사람이랑도 이제 맥주 먹을 수 있으니까. 와. 네. 오, 너무 성숙한 생각이다. 아니 그게 알면서 전 잘 안 되거든요, 여태. 그렇죠. 아 근데 잘 안 되긴 안 해요. 네. 선정아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네.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왔어요. 진짜 시간이 후딱 갔네요. 아 너무 오늘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네. 무드 인디고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? 아우 좋았습니다. 아 그래요? 아 물론 달총 씨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 네. 편하게 와서 편하게도 얘기를 했으나 네. 생각한 것보다도 더 진짜 좀 다채로운 얘기를 많이 했고 네. 어, 좋네요. 진짜 여기 맥주만 있었으면 맥주만 있었으면 이제 안 갔죠. 네. 우리 무드가 정말 한껏 깊어지는 거죠. 아 그죠 그죠 네. 한껏 네. 나중에는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유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무드 인디고의 이런 따뜻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곡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늘 마침 또 아침에 네. 듣고 나온 뮤지션의 곡이 있는데 네. 토마스 딥달이라는 뮤지션의 노래를 들었어요. 오 토마스 딥달.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어쿠스틱 사운드의 장인이라고 생각하는 네, 그런 멋진 분입니다. 네. 이게 노르웨이 출신 뮤지션이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목소리도 되게 독특해요. 그래서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뭐 무대에 확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런 뮤지션이라 네. 이 뮤지션의 곡 중에 네. 최근에 발매된 리버라는 리버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토마스 딥달의 리버 네, 추천해 주셨고요.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 네,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. 좋아할 거예요. 네. 오늘 치즈의 무드는 세레나데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. 네, 무드 추천곡은 이승엽의 네, 슈퍼스타 제가 피처링했어요. 그래서 한 거예요. 네.
입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오랜만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아이고 저도 행복했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면서 네. 여기서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